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이 복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장막절을 줬습니다.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이렇게 7대 명절을 줬습니다. 그러면 왜 7대 명절을 줬느냐? 7대 명절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관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은 항상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복음의 7대 사역입니다. 7대 사역.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일곱 가지의 영적인 축복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7대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나타난 것이 뭐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드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예수의 무덤이요. 무덤. 무덤을 설명하려고 나타난 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 이거는 성령 강림이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요. 이제 여기까지는 7대 명절로 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보면 지금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건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대 명절로 보면 7대 명절로 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보면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아멘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요. 이거 요엘서에서 예언했어요. 요엘서. 이거는 오순절은요. 요엘서 했단 말이에요. 요엘서.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게 뭐냐?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설명하려고 나타난 절기가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온다?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여 뭔다고? 나팔 소리로 사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제사장이 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 하고 불어요. 불면 이 소리를 듣고 동서 사방에 모여 살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 이게 3지파씩 3지파씩 나누어 살다가 제사장이 나팔 소리로 불러 모으면 다 한 자리에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단 말이에요. 참 성경은 신기해요. 신기해. 기가 막히게 신기합니다. 기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여기를 지금 임박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뭐냐? 오순절 시대예요. 오순절 시대. 무조건 여러분 교회는 성령 운동해야 돼요. 아멘이요. 성령을요 멸시하면 안 돼. 왜냐? 지금요 이분의 시대예요. 이분의 시대. 할렐루야요. 성부의 시대. 창조의 시대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성자의 시대예요. 구속의 시대잖아.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령 운동해야 돼.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아멘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계속 사모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 무조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이게 뭐가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성령 운동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으니까 그거를 좀 뭔가 이제 정착을 시키려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요 프로그램이 자꾸 시작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요 프로그램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주저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프로그램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가동하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이게 프로그램도 해야지. 성령을 갖다 뒷전에다가 쫓아내놓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게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운동해야 돼. 성령운동. 아멘이요. 다시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냐? 이거는 예수의 마지막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입니다.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뭐냐?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것이 왕국이요, 왕국. 왕국. 왕국회관이 아니고.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써먹어버려요. 신천지 말이에요, 신천지. 신천지도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신천지가. 좋은 건 이단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다 써먹어버려요. 왕국도 그렇고. 이게 뭐냐?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런데 그들은요, 명칭은 써먹었는데 본질은 몰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좋은 건 써먹는데. 여러분, 우리 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 우리 한번 왕 되어봅시다. 할렐루야요. 땅에서 왕노로 다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로 다리라. 만왕의 왕은 예수고. 아멘. 우리는 이제 본분왕이에요. 본분왕. 본분왕 돼서 이거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상고해보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 이 복음의 사건인데,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가지의 사건도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이것도 다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멘. 다 땅에서 온다. 예수가 뭐요?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제사장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만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루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도 우리 심령 속에 이 사건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 일곱 개가 말씀을 하나 뚜껑을 열어서 헤쳐나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임해야 돼. 임하는 말씀이 돼야 돼. 아멘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유월절을 일으키면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 그랬어요. 구원.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참 구원이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까지 했어요. 유월절까지. 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 그 다음에 유월절을 누리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없을 때는 재방송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재방송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 우리 가슴속에 임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유월절을 우리가 누리는 원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이게 무덤이요, 무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뭐냐? 무교절은 우리에게도 무덤이요, 무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이 무교절 무덤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거는 뭐냐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이 겉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이 절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아멘이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고리를 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가슴에 안 온 사람을 주님이 무교절에다 집어넣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뭔 무교절을 줘. 그래서 이거는 다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리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 바로 뭐요?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절.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자, 지난번에 이제 그 서론할 때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무교절 날이 돌아오면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요. 무슨 떡을 만든다? 무교병을 만들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부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부풀게 하는데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있다가 딱딱이 굳어서 이빨이요, 우리같이 이빨이 현찮은 사람, 약한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딱딱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요. 한 겹, 두 겹을 이렇게 싸서 그거를 땅속에다가 이렇게 깊이 파고 묻어놔. 왜? 땅속에는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차갑잖아요. 빨리 썩지도 않고 빨리 굳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교절이 되면 이것을 꺼내서 말랑말랑한 떡을 먹었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들부들은 떡을 먹고 상하지 않도록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이걸 꺼내서 먹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땅속에 묻힐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험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무교절이란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것을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뭘로? 절기를 통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결국 뭐냐? 무덤이요, 무덤.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예, 무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약 시대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보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뭐냐? 자기들의 인간적 이성, 그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어디로 오느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은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 지역이 다 후진 동네야. 베들레헴 누가 알아줘요? 그 옛날 다윗의 고향이요.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오직 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느 정도는 해야지. 너무 후지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생에 3년 반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고 메시아가 뭐 그런 게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아니 그런데 그 외적인 조건을 보면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아 이거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게 메시아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거 헷갈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와서, 야 예수, 네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 빙긋이 웃고만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다오. 네가 메시아인 거 표적을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해. 표적. 그래서 뭔 표적이 나타나야 돼. 선지자? 그러면 그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일 것이 없고 요나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물고기 뱃속,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요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요나는요 결국 지 혼자 체험한 표적이야. 기적 표적 중에서도 요나가 경험한 건 지 혼자 경험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봐요. 노아 홍수 인류가 다 경험한 거잖아. 얼마나 큰 사건이야. 참. 그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요.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60만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구약 시대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왜 그랬느냐? 바로 그거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얘기야. 그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아멘. 한번 40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이해되셨어요?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무덤이 많은데 자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한번 봐봐요. 자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13절까지 자 거기까지만 하고 자 12절부터 11절부터 시작. 12절 13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신앙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아 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흘만 해지니까 뭐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사고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들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 이게 대표적인 선지자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한 죄가 뭐냐, 바로 음란이요, 음란, 영적인 음란. 그게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지고 잘 살게 되면 틀림없이 이 가나안의 이 우상을 섬길 걸 알고 다 없애라 그랬거든. 근데 안 없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신앙은요, 동정심이 섞이면, 인간의 감정이 섞이면 그 신앙은 무너져버려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는 데서는 절대 인간의 감정이 이입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이 평생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딱 처단해야 되는데 안 처단한 거야. 왜?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숨겨놨다가 마누라 몰래 가서 살짝 좀 만나고, 그 다음에 들키면 뭐하려? 집에 데리고 가서 식모 삼으려고. 요 핑계를 댄 거야,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막 건장한 책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나무에 오고 말이여, 지게지고 쟁기지르려면 힘드니까, 어? 가나안의 말에 등발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놈 새끼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머슴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첫밤부터 그런 거야.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가 다 천당 가고 나니까 이게요 사사시대가 돌아온 거야. 사사시대가 완전 개판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 망할 때 이게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냥 막바로 후드려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먼저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애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래. 헤세드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달래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바로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저 북방에 끓는 가마가, 큰 무쇠속 가마 있잖아요, 무쇠속 가마, 큰 무쇠속 가마가 이렇게 펄펄펄펄 끓는데 보니까 기름이요 한 솥이 당겨가지고 펄펄펄펄 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치킨 튀길 때 그 기름 끓는 것처럼 말해, 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점점 흔들거리더니 기울어져가지고 곧 쏟아질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보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막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제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활동 무대가 언제냐,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초창기의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다음에 등장한 선지자인데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요. 에? 환상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 봤더니 거기에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냥 마른 뼈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떤 뼈다구들은요 대각박은 저기 굴러가 있고 다리뼈는 또 저짝에 이 빗물에 씻겨가지고 뼈가 그냥 다 이 섞여가지고 엉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놀라운 환경 그 모습을 보고 이 환상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선지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 더러운 곳으로 무서운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짜고짜 예언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예언해요.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힘주라 붙더라. 살찜이 덮어라. 그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다 하라 그래서 그냥 예언했어요. 아 그랬더니 예언했더니 그 마른 뼈다구로 있던 그 뼈다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다구들이 다르닥 소리를 내더니 탁탁탁탁탁 뼈들이 이제 각자 맞춰지는 거야. 저 뼈는 그러니까 우리 신상현 집사님의 뼈다구가 저쪽에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예언의 소리를 듣고 딱딱딱 기어와가지고 지폐에 딱딱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주라 붙어라 힘줄이 착착착 붙는 거예요. 그 위에 살집이 살갗이 덮여져라 살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막 죽은 사람의 모양이 갖춰진 거예요. 거기에 생기에 들어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가 되느냐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주님 요 환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요. 보니엠 있잖아요. 보니엠. 그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때 춤췄어. 그 노래에 맞춰갖고. 나이트클럽에서 젊었을 때. 아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의요. 준 찬송이야. 준 찬송.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보니엠이 불렀던 이 노래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 불러. 우리 목사님은 잘 부르더라고. 나도 연습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가지고 70년이 됐는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일본에게 몇 년이요? 36년이요. 그러니까 딱 우리보다 배요 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로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요 일제 시대 때 어디로 끌려가냐면 저 만주로 끌려가서 만주로 일본 놈들이 거기 가서 일을 시키려고 사살 꼬드겨 가지고 만주 가면 다 좋다 그래 가지고 나도 가뜩 있으면요 이소 선생 될 뻔했어. 그래 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대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그 만주에서 말을 타고 그 이제 심부름도 댕기고 만주가 나는 만주 안 가봐서 몰라. 그 만주 봉천 막 이런 데 말을 원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만주 봉천에서 거기 살다가 해방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가냐고.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살자고. 몇 년 살았으니까
정도 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버려서 그런 데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냐면 홀 아버지가 고향에서 전라남도 구례군 간접면 이게 여기서 홀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경상도에서 할아버지 때 전라도로 온 거예요. 처갓집이 전라도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경상도 성씨요. 의령, 영양, 고성이 다 경상도인데 에, 할아버지가 서당을 크게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몸이 붓는 게 신장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신장병. 배설을 못해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뚱뚱뚱뚱해지니까 서당을 접어버리고 처갓집에 와서 이제 좀 말년을 산다고 전라도 저쪽이 그 저 어디지? 그 월등, 저 순천 쪽으로 저기 처갓집을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애들을 키워서 우리도 전라도 사람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어?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 왔대. 증조 할아버지 때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친 할아버지가 혼자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사시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그 만약에 안 가면 불효자식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방 맞이해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거야. 고국에 돌아오 보니까요 서울 같은 데 내려다 쭉 내려다 보니까 서울을 거쳐서 뭐 수원을 거쳐서 내려보니까 일본 놈들이 살다가 그냥 싹 소리 태워버리고 밤새 도망가는 집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은 서울에 요건 우리 집 요건 우리 집 그래가지고 세 채를 차지한 사람도 있고 두 채를 차지한 사람도 있고 한 채를 사지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바보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내려가자 얼마 있다가 여순반란 사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비참한 생일을 산. 그 나도 갔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또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다 끌려갔어요. 애들이고 뭐고 다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의 문제가 그때 생겨버린 거야. 70년 동안 비어가지고 아무도 안 사니까 주인이 안 사니까 그 중동에 중동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잖아요. 어디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맨날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보니까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놈들이 하나도 없어. 다 빈집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요거는 내 집, 요거는 내 땅, 요렇게 차지한 게 팔레스타인 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동에 분쟁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1948년도 우리보다 3년 늦게 해방이 됐는데 일본 저기 그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해방이 돼갖고 와갖고 이제 그들하고 계속 싸움이 해서 점점 싸워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저 밀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니들이 없는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찾았는데 이 새끼를 쫓아내 쫓겨났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게 생겨난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바로 마른 뼈로 보여줬어요. 마른 뼈. 그 마른 뼈는 뭐냐? 그러니까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 생활이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제는 무덤을 열고 너희를 뭐요? 부활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무덤을 연다 그랬어요.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덤을 열고 그래서 또 하나에 보면 무덤이 나타난 무덤. 자,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덤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다가 나왔던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무덤 사건과 그 동일하게 말씀을 했고 또 오늘 에스겔 31장에 보니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것을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대언하면 이제 내가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회복해서 이제 뭐냐?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줬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덤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이나 민족 혹은 집단에 가끔가다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를 집어넣었어요. 요나.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를 불렀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리라. 내 뜻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잘 들어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돼, 안 이해가 돼? 이해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괴롭힌 족속인지 몰라요. 보통 괴롭힌 게 아니요.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가르고요. 오만 착취를 다 했어. 오만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용납이 돼, 안 돼?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우리한테 시킬 것을 시켜야지. 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나한테 시킨단 말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배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하나님은 배 위에 있는 사람만 보고 배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줄 알고 깊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배의 풍랑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잖아. 양심은 있어, 이 새끼가. 아이고, 또 이 새끼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요나가요, 양심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에 탁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가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무덤은 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간 원리도 똑같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무덤 속에, 물고기 무덤 속에 들어간 원리도 똑같아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느냐? 바로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응?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야. 인간의 이성 때문에 여기 찾아온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겉사람이라 그래, 겉사람.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라 그래, 자. 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면 천당까지 그대로 데리고 갈 거지 왜 무덤에다 집어넣냔 말이야. 그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바로 요나 성분이 있단 말이야, 요나의 성분. 아멘. 이거는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주하고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차,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요, 혈기도 많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장병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는데 더럽게 안 지어지고, 막 젊은 나이에 막 급해가지고 살 날이 많은데 왜 그랬는가 몰라, 30대.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작정을 하고 내가 20일 작정해야지. 근데 올라갔더니요, 아무리 해보니까 20일을 못 얻더라고. 갔다 오면 죽게 생겼어. 믿음이 없어갖고.
그래서 열흘로 주여 20일 하려고 그랬는데 반으로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란 말도 없고 저러란 말도 없어. 그럼 내 맘대로 이제 열흘을 다 줄여가지고 열흘을 하는데 아따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니까요. 이제요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혈기를 누가 와서 찔러도 혈기도 못 뿌려 이제 힘이 다 빠져. 그때에 그 금식 동기들을 그때 이제 차차 광주 저 경기도 광주에 그 광주 기도는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원장님이 이 했을 때는 참 잘 됐어요. 기도원이 사람도 많고 진짜 은혜 동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은 기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갔는데 그때요 금식 동기가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식을 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다가 자빠져 자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만나면 시간을 제일 잘 보내는 게 뭐냐면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시간 잘 가.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왔어요. 좀 그분은 연세가 좀 있더라고. 그때 당시 한 50대가 넘는 목사님이요. 나는 그때 30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교회는 어디요? 우리가 만나면 그렇게 항상 물어보잖아, 안부를.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른대. 그냥요, 그냥 돈을 벌기가 벌기가 싫을 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예, 그런데 어느 분이요 한 분은 이렇게 신앙 상담하고 기도를 좀 해준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당신은 목사를 해야 되겠소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나는 목사하고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저는 사업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목사님 사역하는데 나는 이게 배필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유 길을 가는데 십자가 하나 탁 누워있더래. 그러니까 십자가 쓰러져 있는 거야.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쓰러져 있길래 가서 십자가를 봤더니 십자가에 십자가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끈이 있어서 그 끈을 잡았더니 십자가 벌떡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야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놓고 나로 하여금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분은 집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여전히 하는데 이상하게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쇠퇴해서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속상하니까 부도나니까 그냥 막 술 먹고 그냥 이제 막 발악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건 거예요. 기도원에. 그래서 집사니까 다 망해서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다 쫄딱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똑같이 또 꾼 거야.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십자가 똑같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끈을 다시 잡았더니 십자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했더니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신 사명 감당하라고. 당신은 목회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첫 번째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 순종을 했으면 물질도 안 잃고 하여튼 뭐 그랬을 텐데 뭐 하여튼 이렇게 돼서 다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냐 무덤 속에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에게 무덤을 찾아오느냐면 바로 이거 인간의 이성이에요. 아주 이게요 끈끈합니다. 이게 끈적끈적해. 보통 끈적끈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아담 성분을 아담 성분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못 벗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의 의의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절.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슴에 온 성도들을 두 번째 코스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 무덤이라는 게 무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무교절이 예수님에게도 무덤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건 무교절은 무덤이요, 무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란 말이에요. 막 축복받으라, 성령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막 신나고 막 벌떡벌떡 뛰는데 무교절은요, 죽으라 그러니까, 뒤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제가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코스는, 축복의 코스는 절대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못 가요. 아멘. 유월절이 그래서 가슴에 온 사람은 무교절을 통해서 무덤 속에다 썩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요 무교절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무교절을 왜 주느냐? 옛사람 아담 성분 자아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게 무덤이요.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어디요? 물고기 뱃속이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다 처박아 넣어버려. 이와 같이 무덤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다루실 때에 무덤의 종류가 많단 말이야. 아까 막 그 목사님은 물질이요, 물질. 그래서 무덤의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 질병이요, 질병. 질병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받는 거야. 이거는요, 낫지도 않아요. 백약이 무효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원인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건 세 개입니다. 첫째, 원수마귀 사단이가 일으키는 게 우울증 같은, 이 정신적인 거. 원수마귀 사단이가 가져온 질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사고로, 그 다음에 무리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는 병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욥기란 말이에요, 욥기. 욥이란 말이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질병을 준 거예요. 그를 다스리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사람을 다룰 때 전쟁으로도, 전쟁포로로도, 환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루시듯이 이 무덤의 종류, 사람마다 무덤의 종류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질병으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낫지도 않고요. 늘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무덤이 있어요. 물질. 물질로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물질로. 물질을 샥 빨아가지고요. 왜? 그 물질을요, 형통하게 주면 이 새끼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라를 쫄딱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요, 이 질병이 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의 무덤이에요, 자녀.
자녀의 무덤이에요. 자녀의 무덤. 차,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려. 그 다음에 사업이요. 사업.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그 다음에 가정이요. 그 다음에 국가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왜 다스리느냐? 바로 유월절 새 생명이 임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공정의 가정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무쇠 쇳덩어리를 한 덩어리 갖다가 풀무불에다 콱 그렇게 다, 달군 다음에 뭐예요?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려서 펴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이렇게 연장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아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옳은 것 같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요. 어? 야, 이거 말해 사람이 도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뭔 도리야? 도리는 개불은. 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뭐가 옳으니 뭐가 하느니요 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자근자근 밟는단 말이에요. 밟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요 우리가 뭐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여가는 바로 이 아담 성분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쳐다내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은혜예요. 은혜. 아멘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다 뭐예요? 다 쳐다내버리고 이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교절은 누구든지 거쳐야 할 과정이야. 나도 더럽게 오래 왔어 시간이. 아이고 참말로요. 그래도 한 가지 나한테 온 것은 뭐가 왔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 번을 나는 목회는 포기 안 했어요. 참 그건 내가 생각해 보면 은혜야. 왜 그랬냐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 있다가 하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싸우면요 그냥요 나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퍼부숴버려. 뭘 퍼부숴냐? 네가 목해 나 안 해. 여기 내 18번지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예요.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요 성질난다고 말 안 된다고요. 그거 다 퍼부숴버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도대체가 내가 부름을 받았나 안 부름 받았나. 나는요 목사 안수 받는 날도요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다섯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 왜? 목사가 딱 되면요 코가 딱 끼어가지고 영원히 불행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예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노예 잠깐 정의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요 그 서울대 옆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그 교회인데 꽤 커요. 노회장님인데 이 양반이 말이요 중간에 이제 그 잠깐 정의를 하고 딱 쉬면서 서류 검토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다섯 명을 다 세워놓고 다 서류를 딱 해봤더니 나는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서류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 그 시기 아무래도 목사를 받으면 영원히 코가 낄 것 같아서
이 자식이 말이야 막 떠 그러면서 빨리 가서 서류로 너 서류 안 해오면 오늘 노예 안 해. 약간 정강욱 목사님 같은 그 양반도 약간 성격이 너 서류 안 해오면 우리 오늘 노예 안 해. 네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요 그냥요 택시를 타고 성남에 가가지고 뭐 뛰고 서류를 다 떼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그때까지 노예를 안 오고 있더라고. 와 대단하더만.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떼다 그날 해가지고 나는 목산수를 받은 사람이요. 하여튼 골 때려 나도 하여튼 괴짜요 괴짜. 그래가지고 왜냐면 강도사 고시까지 다 봤잖아요.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산수를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설립 예배 드릴 때도요 말도 못해. 우리 집사람 자궁에 임신 걸렸고 대수술 받았고 겨우요 이제 퇴원도 아직 하기도 힘든 그때요 날짜를 정해놓고 또 그것도 미루려고 그랬더니 그냥요 목사님이 나리를 쳐가지고 우리 집사람 제대로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데 또 설립 예배 드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내 마음가운데 확신이 안 오는 거야. 내 마음가운데 확신이 안 와.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에이씨 이럴 때는 금식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혼자 엎드려서 혼자 금식을 하는 거. 방언도 못한 놈이요. 그냥요 기도를 한 3분은 미천이 다 떨어져갖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방언 못하면요 3분은 다 미천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래도 엎드려서요 깡다구로요 쥐야 쥐야 한데 아이 하나님이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금식 3일 만에 딱 이게 온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어느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내 가슴 속에 슉 들어온 거 이 말이 3일 만에. 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만 아 내가 목사구나 내가 목사구나. 그래가지고 금식을 딱 멈춰버렸어. 응답이 왔는데 몰라 또 예. 딱 3일 만에 금식을 딱 마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야 그렇게 세게 오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내가 그렇게요 이게 가슴에 이게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요 갈등을 했는데 그게 쑥 온다면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은 왔는데 이게 깨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두들겨 패고 저렇게 두들겨 패고 30대 후반에 나는요 싸대기 맞아가지고 안면마비 오고요. 어? 아이고 별의별요 다 겪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걸 빨리 하고 우리를 빨리 부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끈적끈적해가지고 찐득찐득해가지고 빨리 안 깨지는 거야. 빨리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요나는 3일 만에.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덤을 주셨느냐 바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딱 하면 뭐예요? 성도는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자녀의 기침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예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성령이 막 멋처럼 팡팡 이렇게 오면 얼마나 우리가 깨닫기가 쉽겠어요. 하나님은요 세미하게 싹 스쳐가 버려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싹 스쳐간단 말이야. 그것을 빨리 캐치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 야, 이것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매를 두들겨 맞으면서도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왜 두들겨 맞은지를 몰라. 애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모르는 새끼는 손에 집어줘도 모르고 아시는 분은요. 어? 표정만 보고도 안다 그랬어요. 모르는 새끼들은 손에다 집어줬는데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금덩어리인지는 몰라. 아이고 아시는 분들은요 바람 속에서 쓱 나뭇잎만 스쳐가도 그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느냐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왜 우리를 무교절에다 집어넣느냐. 바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무교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속에서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끈적끈적하면 안 돼. 빨리 튕겨져 나와야 돼.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겉사람 옷을 벗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초실절이 와요. 다 이 무교절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잘 알아란 말이야. 아멘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내려줘요. 절대 요나의 물고기는요 절대 인위적으로 입 안 열어. 아무리 요나가 뱃속에서 물어 뜯고 꼬집고 발로 걷어차도요 물고기는요 꿈쩍도 안 해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하나님이 입을 벌려라 그 새끼를 토해내라 그러면 토해내지 절대 안 토해내. 아무리 별 발광을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물어 뜯지 말고 꼬집지 말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자꾸 눈 부릅뜨지 말고 그냥 순종해. 순종하면 돼.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득불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고 말씀을 잘 읽고 무교절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